할머니께 얘기 좀 해줘요. 무슨 얘기요? 우리 아빠 선처를 바란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요. 지금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아요. 내가 너무 뻔뻔하단 것. 하지만 얘기 들었잖아요. 아빠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회사를 갖고 싶어 욕심내고 최선을 다해 회사 키운 죄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에 형과 형수를 죽게 하고 어머니를 20년간 가뒀지. 알아요. 게다가 최근엔 하나뿐인 조카를 납치 감금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를 구치소에 쳐넣었잖아. 제발 오동희 씨, 아니 현정 언니. 하는 짓이에요? 현정 언니, 제발, 제발 아빠 좀 구해줘요. 네? 나도 고등학생 때 엄마를 잃고 지금까지 아빠랑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난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언니도 잘 알잖아요.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아빠 좀 구해줘요. 네? 맞아,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아빠 잘못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잘못하셨어. 하지만 난 아빠밖에 없어요. 이대로 아빠를 놔둘 수는 없어요. 다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 때문에. 혼자 남을 나를 위해서. 박미주, 작은아버지의 잘못은 할머니께서 꾸짖으실 거야. 난 그럴 자격도 힘도 없어. 다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벌은 받는 게 맞아. 무엇으로도 피해가서는 안 돼. 지금 죄 없는 성준 씨만 혼자 이 시간들을 버티고 있어. 그것만 기억해. 도와줘요, 제발! 할머니를 설득해!